볶음. 이 묵직한 맛이 장난 아닙니다. 예. 아, 참 괜찮고요.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용자 시리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레이트 선가드가 되기 위한 슈퍼 선가드. 네, 에볼루션 토이 그랑버드 되겠습니다. 제가 참 뭐 선가드, 다간 이런 용자물들을 참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정말 좀 세상 좋아진 게 이 대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뭐 전에 보여드렸었던 DX뿐만 아니라 SMP도 있고 뭐 내년이지만 나올 더 합체 시리즈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그레이트 시리즈로 이제 두 개가 다 나왔죠. 합금 제품인데 그래서 가격은 조금 더 있는 제품들이었어요. 발매가는 한 43,000엔, 44,000엔,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40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랑버드와 선가드, 네, 파이버드를 같이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거의 80만원 돈. DX도 요즘에 상태 좋은 거, 미개봉은 뭐 거의 없겠지만, 한 4,50만원대 정도면 좀 좋은 거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SMP는 네, 뭐 20만원 밑으로. 일단은 가격 자체가 가장 비싼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그랑버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어 셔틀이 변신을 해서 그랑버드가 되는 요런 친구죠. 뭐 박스가 파이버드 때도 마찬가지지만 좀 클래식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은 파이어버드는 가슴 문양이 전체적으로 있었지만 얘는 반만 슈퍼 선가드고 반은 네, 그레이트 선가드의 문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도 좀 더 큽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아, 여러분들도 기다리시고 저도 기다리는 항상 그 순간. 와, 크게 또 스티로폼으로 1단, 2단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놀라운 건 왜 설명서가 없지? 이 안에 있나? 아, 요 안에 있네요. 딱 여기에 설명서를. 오호호. 아니, 설명서를 빼서 봤더니 다 이렇게 사지 분해가 돼서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역시나 좀 소두네요, 소두.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씩 열면서 생각이 되는 건데 프로포션용 파츠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렇죠. 이 선가드 프로포션용 파츠도 안에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레이트라고 이제 얘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 무릎도 좀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뭔가 프로포션용 파츠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참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 함불새가 그죠? 플레임 블래스터! 블래스터 젯! 이렇게 부르면서 얘네들이 올 때 참 멋있었는데. 뭐가 이렇게 많냐? 다리도 두 개씩인가? 자, 일단은 상단 애들 거는 다 꺼냈거든요. 요거 한번 합체부터 시켜볼게요. 오, 근데 굉장히 빡빡합니다. 예. 진짜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네, 합금. 어우. 역시나 가장 예, 거슬리는 이 그레이트 합체 때의 요 친구를 어떻게 올려주냐. 부신 줄 알았어요. 조심해서. 아니, 그렇게 합체가 어렵지도 않고요. 다리가 길고 완전의 모델 비율, 네, 그랑버드 되겠습니다. 얼굴이 역시나 선가드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죠. 요거는 이제 프로포션용 얼굴이 따로 있지는 않고 따로 있구나. 그러면 프로포션용 파츠 얼굴로 한번 교환을 해볼까요? 제가 딱 보면서 느끼는 거는 손이 너무 많다. 왜 이렇게 손이 많지 생각을 했는데 그레이트 선가드 손 파츠까지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자, 요 친구 요렇게 얼굴. 이 얼굴이 얘랑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슷한데? 뭐야? 비슷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얼굴이 두 개가 들었고요. 헬멧이 세 개가 들었습니다. 원래의 슈퍼 선가드 얼굴. 그래서 원래 이 얼굴인데 이 프로포션용 헬멧을 씌우면서 브레스터 제트가 들어가기 전의 얼굴. 근데 이렇게 벗기는 이유는 파이어 셔틀로 넘어갈 때 이제 이거를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헬멧이 너무 크니까 이 얼굴이.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아, 얘는 그레이트 선가드의 얼굴인가 봐요. 예. 그러면은 이거 하나 남는 건 뭐다? 브레스터 제트에서 얘를 이제 여기 넣어줄 때 이제 꽂아서 얼굴이 조금 더 커지죠, 헬멧이. 네. 그 느낌으로 이제 줄 때 얘를 또 바꿔주는 거. 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 선가드 때, 그 다음에 브레스터 제트를 넣어서 완성된 슈퍼 선가드, 그리고 그레이트 선가드까지. 네. 오, 나 이런 건 좋아. 봐봐요. 단순히 헬멧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스크까지 넣어가면서 얼굴들을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꽤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왼쪽 가슴 거의 심장 느낌으로 환불쇠가 여기에 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브레스터 제트를 한번 껴볼게요. 오, 꽤나 멋있습니다. 뭐 DX 시리즈를 좀 멋있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 이제 선가드랑 같이 한번 놓고 볼게요. 자,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많이 크다. 네. 슈퍼 선가드가 선가드보다 꽤나 많이 큽니다. 특히나 하체의 요런 느낌도 훨씬 더 크고, 네. 어깨 넓이도 훨씬 더 넓고, 뭔가 이 비율 자체는 뭐 약간 비슷할 수 있지만 머리 하나 키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뭐 차이는 크다. 하지만 이거는 만약에 그레이트 선가드로 합체했을 때의 그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뭐 모든 게 용서가 되죠. 이거 가져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DX랑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확실히 네 예쁜 거죠. 네 아예 뭐 이거는 뭐 사실 비교가 되진 않습니다. 특히나 뒤쪽 보면은 더 장난 아닙니다. 뒤에는 뭐 이미 그레이트 선가드를 합체를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DX죠. 네, 날개도 이런 부분들 아래쪽도 접히지 않고 이 불쇠 마크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불쇠 마크도 가려져 있고 네, 뒤에 뭐 또 얼굴이 하나 더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얘는 약간 그렇죠. 이렇게 뭐 접을 수도 있으면서 뭔가 뒤에 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느낌은 좀 있어요. 자, 그러면 파이어 셔틀로 변신 한번 시켜볼게요. 이런 부분들은 참 좋네요. 보시면 앞에 기수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포션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를 안으로 밀어 놓고 이만큼 그 다음에 이 친구들도 안으로 접어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고 돌려서 이렇게 요거는 진짜 머리를 굉장히 잘 쓴 것 같습니다. 아, 요것도 하나 있긴 있구나. 아, 뒤쪽에 이렇게 날개도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꽤나 원래는 단순해야 될 이 합체 변형 자체가 조금 네 난이도가 있어졌어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 뭐 바퀴까지는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뭐 생각보다 이 파이어 셔틀은 좀 별로네요. 예, 선가드는 전에 보여드렸었지만 파이어제트가 좀 더 예쁘고 오히려 로보트가 좀 아쉬웠다면 이 친구는 로보트는 또 굉장히 예쁜데 셔틀로 만들었을 때는 좀 느낌이 네 조금 덜합니다. 하체 쪽 제가 칭찬을 한 게 좀 무색할 정도로 상체는 그냥 로보트 느낌 그대로입니다. 바퀴도 뭐 수납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다 떼주면서 변신이나 합체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 파이어 제트 때와 마찬가지로 파이어 셔틀도 이렇게 브레스터 제트를 합체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하나 꽂아주면요. 네, 이런 식으로 꽂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궁극의 그레이트 선가드 합체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에볼루션 토이 선가드 네,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에, 이거를 손가락이 뭐 아예 들어가지가 않네요. 아까 건 어떻게 뺐지? 까지더라도 그냥 에, 칼로 했습니다. 이렇게 오호 와 아주 뭐 경쾌한 소리와 함께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따당 하면서 이 불쇠 마크가 나옵니다. 아, 이런 설계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자, 일단 슈퍼 선가드는 다 분해를 해놨습니다. 이제 선가드를 합체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아유, 오래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레이트 선가드로 합체를 했습니다. 물론 얼굴만 넣은 상태고 여기 보시면 팔도 슈퍼 선가드의 허리 쪽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리고 뒤에 이 친구들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남는 거 그냥 또 갖다 버리는 거 나는 인연 부품 남는 거 싫은데요? 안에 넣어가지고
얘들은 뒤쪽에 이렇게 꽂아주는 겁니다. 그레이트 선가드 DX 합체했을 때 많이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이거 좀 아쉽다 하면은 요거를 뒤에 뭐 떼놓고 보셔도 되고 이게 네, 완벽한 파츠 교환 없는 그레이트 선가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묵직한 맛이 장난 아닙니다. 예, 아 참 괜찮고요. 프로포션용 파츠를 따로 안 하더라도 비율이 꽤나 멋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이제 그 프로포션 파츠를 이제 붙이면 더 멋있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프로포션용 파츠까지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보여줬던 애들이 요 두 개인데 팔을 바꿔 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팔을 바꿔 끼는 게 맞나? 아, 맞네. 보시면 약간 이런 숏팔에서 이렇게 약간 롱팔로 변신을 한다.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느낌들이 다 생략되고 오롯이 팔 느낌으로 이렇게 변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와, 근데 진짜 빡빡하네요. 자, 요렇게 여기 왼쪽 전체적으로 여기 반 딱 갈라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파츠 교환한 거 프로포션용, 그다음에 요게 일반.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무기들이랑 이런 것들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죠. 불꽃검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요게 이제 일반. 길기는 길지만 이 블레이드 자체가 조금 얇게 빠진 느낌이라면 요거는 그 파이널 포즈 할 때 왜 카메라 구도 쪽을 좀 보여주면은 여기가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그 나름의 느낌을 네, 살려서 두 개를 해준 것 같고 그리고 아 요거 있네. 플레임 소드, 네, 요 불꽃검 요기 할 때는 요렇게 요 플레임 소드가 있는데 얘를 떼주고 거기에 얘를 꽂아주는 거. 자, 여러분 선가드만 사지 마시고 슈퍼 선가드도 사세요. 요 불꽃 클리어 파츠가 있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 캐논 두 개. 요게 이제 그랑버드 총 그거 두 개 붙여가지고 네, 요렇게 만들었던 오, 빠지기도 하네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요렇게 잡고 쐈던 그 총 뭐 움직이는 기믹도 네, 요런 데 살짝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랑버드로 했을 때는 요 무기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자, 요런 칼도 방패도 이렇게 프로포션용이 아닌 일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 클리어 파츠 하나 꽂아주고 원래 플레임 브레스터가 있죠.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꽂아주면 이 정도로 네, 크게 설치가 가능하고 방패도 요대로 붙이면 되겠죠. 뭐 사실 요거는 프로포션용 팔로 하면은 더 잘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꽤나 큰 칼과 방패를 원래 로봇에다가 이렇게 꽂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슈퍼 선가드 네, 그랑버드를 보여드리면서 또 선가드와 합체해서 그레이트 선가드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아, 뭐 사실 지금 뭐 더 합체 얘기들을 항상 많이 하시지만 더 합체가 나오지 않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현존하는 제일 멋있는 그레이트 선가드가 아닐까라고 뭐 감히 또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프로포션의 끝판왕을 볼 거야. 기다리셨다가 내년에 아 선가드도 내년 2월 그랑버드는 그 이후겠지만 더 합체를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하고요. 또 재밌는 거 나오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 네, 7월 14일까지 하고 있는 핫토이 스타워즈 이벤트 유니버셜 스튜디오 방문 이벤트예요. 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